하늘이 잔뜩 흐린 가운데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밤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까지 호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 중부와 경북 지역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남부지방엔 천둥번개를 동반한 다소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비 예보가 돼 있긴 하지만 토요일 낮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인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낮부터 사실상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2도, 부산은 15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을 보면 서울과 부산이 18도, 광주가 16도, 대구가 17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 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찬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